안녕하세요. 다육스토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두드리들이요.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이쁘게, 아주 이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너무 이뻐서요. 오늘은 두드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두드리 아이들은 동영종이기 때문에요. 네, 휴면기인 6, 7, 8월에는 잠을 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수를 해줘야 하고요. 네, 9월부터는 성장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. 네, 그 다음에 4월, 5월까지는 네, 성장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5월 중순 이후에는 서서히 물을 좀 줄이고요. 네, 6, 7, 8월에는 단수를 해줘야 합니다. 네, 두드리들은 분을 좀 크게 써줘야 하고요. 네, 목대를 좀 크게 성장시켜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. 네, 분을 좀 크게 써줘야 하고, 또 흙에도 비율도요, 흙비율도 상토 성분을 좀 10% 정도는 좀 더 섞어서 예, 상토 성분을 좀 넣어줘야지 목대를 좀 두껍게 키우는 아이가 된다고 하네요. 예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예, 두드리 아이들 키우는 것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파키 피덤인데요. 데려온 지는 얼마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데요. 네, 얼굴이 좀 꾸재재하죠. 네, 생장점 부분은 아주 백분 뽀얗게 올리고 있는 게요. 네, 아주 이쁘죠. 이 아이는 또 젠카이고요. 네, 젠카이도 엄청 많이 분질을 했습니다. 예, 이 아이는 제가 기른 지는 한 1년이 좀 지난 것 같고요. 예, 그래서 그런지 아주 백분 뽀얗게 올리고요. 예, 얼굴들을 다 분지해서 두 얼굴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예, 고개들이 무거워서요. 자꾸 처지니까 제가 돌베개를 베줬답니다. 예, 이렇게 다 분지하고 있죠. 얼굴들이 다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은 칸디다입니다. 칸디다. 예. 칸디다 모습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인가 봅니다. 예, 두 아이가 똑같이 예, 생겼습니다. 예, 보랏빛으로 물이 이렇게 드는 모습입니다. 예, 이 아이도 그렇고요. 이 아이는 엄청 목대가 두껍게 있습니다. 예, 이 아이 분갈이 한지는 데려온 지는 오래됐는데요. 분갈이는 얼마 전에 해줬고요. 예, 지금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있는 또 오렌지 멀로는요, 네, 이렇게 얼굴이 통통해졌습니다. 네, 완전히 지금 물은 들지는 않고요, 열심히 네, 성장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여기 있는 아이는 안손이라고 데려왔는데요, 안손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겼고요. 꽃대도 올리고 있고, 이 아이는 또 아르조니카인 것 같습니다. 아르조니카. 예, 둘이 똑같이 얼굴이 생겼어요.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후레뉴인데요. 후레뉴가 오래 묵으면 이런 색감이 나잖아요. 예, 핑크한 톤으로 아주 살구빛으로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 후레뉴입니다. 예, 노숙을 시켜서 그런지요. 살구빛이 아주 이쁘게 올라왔습니다. 예, 후레뉴 이 아이는 5두짜리고요. 예, 또 이 아이는 4두짜리고요. 4두짜리는 조금 덜 묵은 모습이죠. 예, 약간 파란기가 있습니다. 예, 덜 묵은 모습이고요. 예, 또 이 아이가 분지를 3두짜리인데요. 엄청 지금 자구를, 분지가 아니고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네요. 예, 여기 밑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여기 얼굴에서도 막 사이사이에서 예,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꽃대인 것 꽃대일 수도 있는데요. 꽃대인 것 같지는 않게 보입니다. 여기 있는 4두짜리는요, 예, 두 몸을 합식해 놓은 거랍니다. 네, 여기 있는 아이는 오렌지 멀론데요. 이 아이는 색감이 아직 전혀 안 들었죠. 예, 묵지 않아서 이렇게 색감이 안 든답니다. 묵어야만 드는 색감이죠. 이 아이는 조금 들었습니다.
이와이도 약간 들었고요. 요즘에 오는 비들을 다 맞아가지고요. 통통하게 성장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너무 이쁘죠? 네. 이쪽으로 왔습니다. 여기 왔는데요. 여기는 또 파키피덤이 분지를 하는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생장점에서요. 분지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얼굴은 좀 꼬질꼬질하죠. 노숙시켜서 그런지 얼굴은 좀 꼬질꼬질합니다. 분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요 아이는 폴로인데요. 폴로가 이렇게 목도리를 자구들로 삥 둘러서 달았는데요.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자구들이 완전 대품이 됐습니다. 제가 데려오는 때는 거의 자구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요. 거의 이렇게 다 여기 와서 이렇게 자구들을 올렸답니다. 엄청 대품이 됐습니다. 너무 이쁘죠? 폴로는 이렇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그 맛에 기르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아이는 안손이라는 아이인데요. 이렇게 또 꽃대를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요. 한번 꽃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지 않고 있답니다. 다른 아이들은 다 꽃대를 잘랐는데요. 이 아이만 한번 꽃을 보고 싶어서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요. 너무 수영이 망가질까 봐요. 두 개만 남기고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영상 찍고 나서 두 개만 남겨놓고 자르겠습니다. 수영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. 꽃이 금방 필것 같죠?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에둘리스인데요. 에둘리스입니다. 이 아이들은 에둘리스는 좀 얼굴이 짧아져야지 이쁘잖아요. 묵어야지 많이 짧아진답니다. 요 목대도 튼실하게 있고요. 약간 짧아진 모습입니다. 그래도 이 아이는 또 하리노사라고 데려온 아이입니다. 철아였는데요. 이렇게 풀렸습니다. 얼굴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두두짜리 파키피덤인데요. 이 아이도 노숙으로 데려 나오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꼬질꼬질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작년 가을, 늦가을에요. 냉해를 입고 완전히 물렁물렁 해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살아납니다. 이 아이도 그렇고요. 이 아이는 참 이쁘죠. 이 아이는 노숙으로 지금 있어서 그런지 조금 꼬질꼬질해졌습니다. 그래도 생장점 부분은 아주 백분 뽀얗게 올리고 이쁘죠. 열심히 성장해서 또 분지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분지할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파키피덤은 또 분지해주면 완전히 기분 좋아지는 아이죠. 분지를 해주면 진짜 좋은 건데 분지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. 여기 있는 아이는 산타클라라라는 아이입니다. 산타클라라. 이 아이도 엄청 이뻐졌습니다. 처음보다 많이 이뻐졌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백분도 안 올리고요. 그냥 파랗기만 했었는데 묵으니까 백분이 나오네요. 여기는 한여 블러처스고요. 요즘에 가짜 블러처스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. 블러처스 분간하는 법을 또 배웠답니다. 이렇게 각이 진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입장에 이렇게 각이 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. 자세히 보니까 진짜 각이 졌죠. 이 부분이 각이 졌습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진 모습이 있습니다. 이렇게 각이 져야지 진짜 블러처스라고 합니다. 요 아이는 또 안손이고요. 요 아이 지금 물이 아직도 고여 있네요. 물이 아직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. 제가 뾱뾱이로 털어줘야겠습니다. 요 아이는 안손인데요. 너무 이쁘죠? 안손이 모습입니다. 요 아이는 또 밑에 부분은 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. 사이즈 엄청 큼직합니다. 요 아이도 안손이라고 데려왔는데
요아이하고 전혀 다르죠, 모습이. 네, 약간 요아이는 브리티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네, 다 안소니로 데려왔는데 그런답니다. 네, 여기 색깔 약간 들은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는 하리노사고요. 예, 그 옆에 또 핑크톤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도 예, 하리노사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